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은혜가 유타카니 쏟아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돌이나시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중보 기도란 영어로 이쪽과 저쪽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이나시 기도이노와 영어では 고치라도 아치라의 만나카니 탓테 오타가이오 츠나게테 아게루 고토다 토 카이테 아리마스. 그런데 중보 기도의 중보란 원래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しかし取りなし祈りのこの取りなすという言葉の関連の意味は神様と人間との間を仲介するとりなすという意味が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이 중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この取りなし祈りをより 更に正しく捧げるためにこの鳥なし祈りとはどういうものかを一緒に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성경을 보면 이 중보의 애가 신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この鳥なしの例が 신구약의 성경에 たくさん 書いてあります。 그 가운데 특히 요압 장군의 애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その中でこの時間はヨアブの話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은 그 다윗의 큰아들 압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第2の 사무엘기 13장을 보면서 다비데의 長男である 암논이 자신의 하라치가이의 이모토である 다말에게 큰 죄를 犯す 場面이 出てきます. 이를 계기로 다말의 그 오빠 압살롬이 자기 형 그 압놈을 죽이지요. 이것으로 다말의 아니가 가 아니である 아브샬롬은와 자신의 진짜 아니である 암논을 殺し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자기 엄마의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소시대 아브샬롬은와 자신의 母親의 집가의 方に 逃れていきます.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분노를 하죠. このことを知ったダビデは大いに怒ります. 그런데 3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면서 しかし 3년 という 年月が 流れる 間 다윗의 마음에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점점 그 수그러들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막 이렇게 싹트게 됩니다. 다윗의 心の中にはこのアブシャロムに対する怒りがだんだん和らげていき、むしろ彼に会い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ってきました。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시간과 나가레니 찌레테 자신의 息子に 会いたいという思いが募ってきたのです.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第2의 사무엘기 13장 39절을 보면서 왕의 心に 아브샬롬이 会うことを切に望んだと 書いて あります. 그런데 사무엘하 그 14장 1절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しかし 第2의 사무엘기 14장 1절을 보면서 세르야코노 요압은 왕의 心が 아브샬롬에 向かっているのを知ったと 書いて あります. 그 이 요압이 다윗 왕과 압살롬 이 사이의 중재 즉 이게 중보를 하게 됩니다. それからこの 요압은 다비데 왕과 아브샬롬의 間を 중재, 즉 돌이나시 기도를 することに なります. 사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자기 궁으로 쉽게 데려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実はそのダビデが 自分の息子である 아브샬롬을 간단히 すぐに 자신의 집에 連れてくることが できなかったのは 공세, 즉 기의 유예でした. 자기 형을 죽인 죄, 즉 그 공의와 자신의 아니오를 殺した その 罪, 즉 공세, 기의 유예. 아들에 대한 마음, 그 사랑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큰 이렇게 갈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また、その息子に対する心、つまりその愛がダビデの心の中には大きな葛藤を起こしていたのです。 근데 요압은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ヨアブはこのようなダビデのアブシャロムに対する思いをよく知っていたのです。 그래서 그때 이 요압 장군이 두고아란 여인에게 그 할 말을 입에 주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その時にヨアブはテゴワ女性という、テゴワ女性にの口に言うべき言葉を与えてダビデのところに使わします。
불쌍한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생을 죽인 형을 데리고 오야 된다. 아와레나 야모메를 탓케를 타메니와 오토오토 코로시타 아니오 쓰레테 코나케레바 이케마센. 이러한 그 지혜의 말을 들려줌으로써 このような 지혜의 言葉を 聞かせることによって 마음에 그 갈등이 있는 그 다윗의 마음에 속 시원한 그 답을 주게 됩니다. 心に 갈등을 보이고 있던 다윗의 心に 명확한 答えを 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 사실 이 암놈을 죽인 이 압살롬은 그 피의 복수란 법에 의해서 사실 죽여야 됐습니다. 진짜 この 압놈을 殺した 압살롬은 치의 復讐という掟によって 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그러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の当時は子孫が絶やす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掟があったのです.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그 두고와 그 여인의 그 우화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ヨアブ 부와 대구와의 여성의 구화를 이용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자기 궁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자신의 집에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압 장군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자기 궁으로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압을 이용해 압살롬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즉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즉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편에 서서 그 왕의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짐이 없도록 잘 지혜롭게 해결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의 마음에 患いがないように重荷がなくなるように本当に知恵ある方法を使ってその問題を解決してあげたのです.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압 장군의 행동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중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ですからこの요압의行動がまさに知恵ある取りなしの祈りをする姿であるのです. 이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런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こういう意味から取りなし祈りというのはこのような取りなす心を持って神様の御心を知り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神様の側に立って祈ることであることが言えるのです. 이러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このような取りなし祈りの姿を見られるのがまさにヌヘミヤでした.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정말 그 비참한 그 처지에 그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호수から 帰ってきた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정말 미지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에 있다리 마타 하즈카시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치와 고화사れていて 정벽의 문은 焼き払われていました. 사실 70년 만에 그 바벨론 그에서 그 귀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70년 ぶりに 바벨론から 帰ってきた 状況の中で もちろん 神様は すぐに 이스라엘 사람들을 回復してあげることもできました.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죄가로 인해서 しかし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유에니 백성들을 전면적으로 확 도와주지 못하고 추춘거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전면적인 도와주기가 되지 躊躇されておられたのです.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소원님과 가까워라즈 타미다진 타이스를 카미사마의 어머니와 뭐 이젠토시대 아이들 미치대이마시다. 다윗이 범죄한 아들 압살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다비데가 죄를 犯した 자신의 모스크 압살롬이 再び 회복される 것을 願っていた ように 실은 하나님은 그 범죄에서 포로로 갔다가 그 겨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사실 원하고 있었습니다. 카미사마와 죄를 犯して 호슈となって 호슈となって 帰ってきた 타미다치가 再び 회복される 것을 切に 願っておられたのでした.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しかし義である神様なのでどうしようもできないこのジレンマに陥っておられたのです.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에레미야가
일어섰던 것이었습니다. その時にちょうどその時にネヘミヤが立ち上がったのでした。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에 부딪히는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가 중보로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그 아이와 그 기대 그가 두 가지가 뭐 붙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돌이나시의 손으로 섰다는데였다. 그 중보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돌이나시의 내용이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一緒じゃないんです。読みます。しかしどうかあなたのしもべモーセにお命じになった言葉を思い起こしてください。あなた方が不審な罪を犯すなら、私はあなた方を諸国民の間に散らす。あなた方が私に立ち返り、私の命令を守り行うなら、たとえあなた方のうちの散らされた者が天の果てにいても、私はそこから彼らを集め、私の名を住まわせるために私が選んだ場所に彼らを連れてくる。エッジョゲ、主께서주의종모세에게명하여가라사대、만일너희가범죄하면내가너희를열국중에흩을것이요。만일내게로돌아와서내계명을지켜행하면너희쫓긴자가하늘끝에있을지라도내가거기서부터모아내이름을두려고택한곳에돌아오게하리라하신말씀을이제청컨대기억하소서라고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천 년 전에 그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시면 느헤미야가 뭐 천 년 뭐 전에 모세와 계약을 맺은다. 그 것을 持ち出している것이 分かります。 천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계약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千年前にモーセにおっしゃったそのモーセにお命じになった言葉を主よどうか思い起こしてくださいと訴えているのです。이백성이비록범죄하여서이방땅에포로로끌려갔으나다시예루살렘에돌아왔나이다。この民たちが罪を犯して異邦の地に捕虜として行かれたんですが、今再びイスラエルに立ち返っています。주께서당신의이름을두려고한그택한곳으로다시주님께서데리고오지아니하셨나이까これは主が主の名を住まわせるために主が選んだ場所に彼らを主が連れてこられ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그리고계속해서오늘본문10절에서이렇게기도를합니다また続けて今日の本文10節にこのように祈っています。これらの者たちはあなたの偉大な力とその力強い御手を持ってあなたが贖われたあなたのしもべあなたの民です。이들은주께서일찍이큰권능과강한손으로구속하신주의종들이요주의백성이나이다。모세당시로부터천년이나지났지만은모세의당시からもう千年も流れているんですが그천년을지속하면서도변치않는그하나님의사랑その千年も千年の間も変わらない神様の愛그사랑을느헤미야는잘알고있었던것이었습니다その神様の愛をネヘミヤはよく知っていたのでした。그래서이러한상황에서그사랑을상기시켜드리고있는것입니다네こういう状況の中でその神様の愛を思い起こさせてあげているのです。이들은주께서큰권능과강한손으로구속한자들입니다。主よ彼らは主が偉大な力とその御手を持って贖われた者たちです。주의귀한종들이요주의백성입니다。主の尊いしもべであり主の尊い民たちです。이렇게백성을향한그하나님의사랑을자극하는것입니다。このように民たちに対する神様の愛をモーセは促しているのです。이것이바로하나님의마음을알고하나님의편에서서하나님께중보기도하는모습인것을믿으시길바랍니다これがまさに神様の御心を知り神様の側に立って取りなす姿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모세가백성들을위하여중보할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모세가民たちのために取りなしの祈りをする時も同じでした。이스라엘백성들이금송아지를만들었을때였습니다이스라엘民たちが金の格子を作った時のことです。그때이스라엘백성들을이광야에서멸망시킬것같으면차라리내생명을생명책에서지워달라고말을하지その時モーセはこの民をこの荒野で滅ぼすというのならどうかあなたの書物から私の名を消し去ってくださいと。
모세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모세가 ここまでにして切に祈ったのは 이스라엘 民たちのためでもあるんです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本当に 이스라엘 民たちを滅ぼす時に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토모 코코로 이타마레루 카타가 카미사마데아루코토오 모세와 시테이타카라데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데스카라 모세와 카미사마나가에 탓테 이노타노데스.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니 차라리 대신에 나를 멸망시켜 달라고요. 주노 코코로가 소코마데 이타마레루 나라바 도카 와타시오 카와리니 호로보시테 구다사이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아브라함과 기진 50명から 45명으로 40에서 30명으로 40명から 30명으로 20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담대하게 계속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20명から 10명とこのように神様にもしきりに申し上げることができたのは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滅ぼすことを願っておられない神様の御心を知っていたからでした. 어느 목사님이 그 죄에 빠진 한 사람을 2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보살피고 도왔는데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르 복 선생이 정말 죄에 빠져있는 아르 1人の人を もう 2년 近くに もう 一生懸命 助けてあげたんですけれども 何の 見込みも ありませんでした. 그 사람은 오히려 당당했고 그 목사님의 그 허물을 지적하거나 무시로 그 사람은 堂々としていて 복 선생의 過ちを 지적したり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모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他の人たちのその 문제などを 지적したりして その 集まりを 荒らすことを するのでした. 결국 교원들로부터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그런 압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 선생은 뭐 생徒さんたちから もう 그를 이 교회から 追い出してください という 클레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지쳤고 또 그가 막 미운 거예요. 뭐 그 복 선생은 뭐 疲れて もう 그가 憎んできたんです. 그런 중에 목사님의 자살난 딸아이의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카데 복 선생의 5살의 娘의 아토피가 점점 희독해지고のでした. 날마다 딸의 진 물은 그 살 피부에 그 약을 바르면서 매일이 그 娘의 이탄데이르 그 도코로니 쿠스리오 누리나가라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크루신데이르 그 娘을 미테 나미다오 나가시테이르 우치니 조용한 가운데 에스카니 내 자식이라면 그리 쉽게 포기하겠느냐라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혹시 아나타노 코나라 안나니 간단히 아키라메르 코토가 데키마스카? 또 카미사마노 미코에가 키코에루 요나 키가 시마시타. 그때 병든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에소노 토키 얀데르 타마시니 타이스루 카미사마노 미코코로 시루 요니 나리. 다시 그를 위하여 다시 중보를 시작해서 회개하기까지 도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이츠도 카레노 타메니 이노리 카레가 귀하를 타메르 마데 다스케르 코토가 데키타 という 아카시오 키타 코토가 아리마스. 여러분 진짜 진정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코토노 마코토노 토리나시 노리토이노와 카메사마노 가와니 탓테 카메사마노 코코로오 시르 코토가라 하지마루 코토오 신지마쇼. 니에미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습니다. 니에미야와 이스라엘을 아이시 이스라엘을 정말 닿아 오라れる 하나님의 마음을 쿠미토테 아게마시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획이 そのまま 이스라엘 타메다치니 쏟아가れる ように 하나님이 정말 시키리니 우타에타노데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했더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노요니 카미사마노 미코코로오 시테 사사게타 이노리오 카미사마와 키테 구다사이마시타. 그냥 이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 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좋을 대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타다 코노 타미다치오 다스케테 구다사이. 코노 타미다치오 시코쿠 시테 구다사이. 토 지분노 오모이노 맘마 이노타노 데와 아리마센.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 백성을
구하지 구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神様が神様の力によって彼らをあがなってくださ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 と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으십니까? 彼らは神様のしもべであり神様の民たちですと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미코코로를 싣되 사사겠다라 하나님께서가 그 이노리를 受け取って くださったのです. 여러분 가운데 혹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상나카데 혹시 다레카오 토리나시테이루 가타가 이라샤룬데쇼카? 그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나라바 그 히토니 타에스루 카미사마노 미코코로를 싣되 이노루 코토 네가이마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카미사마노 가와니 타테 이노루 코토 네가이마스.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その人の今の姿を見て祈るのではなくて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その人のために神様がどういう計画を持っておられるかその御心を捉えて祈ることを願います. 바로 이러한 중보기도를 느헤미야 모세가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まさにこのような鳥なしの祈りをネヘミヤがまたモーセが捧げたのです.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私たちまさにこの教会がこのような鳥なしの祈りの鳥なしの祈りを捧げるもの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私たちへのまたこの教会への神様の御心その計画を知り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손님 미코코로니 시타가테 타가이니 타가이노 타메니 토리나시노 이노리오 쓰르 모노니요테. 그래서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대카미사마가 못테 오라레루 소노 미코코로 소노 계획가 와타시타치 히토리 히토리노 나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중보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코코로가 소노마마 나사레르 토리나시노 고타에노 미와자오 미나 타이켄 데키루 코토 오시노 미나니요테 축복합니다.